안녕, 미라쌤이에요. 자, 이번 시간은 종이 한 장으로, 색종이 한 장으로 만들 수 있는 미니 트리를 가져왔습니다. 정말 멋진데요? 우와,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자, 준비물은 색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. 색종이 한 장과 과일. 자, 준비되셨나요? 먼저 바늘 접어주세요. 다시 펴고 바늘 접어주세요. 네모가 됐습니다. 뒤로 해서 세모를 접어줍니다. 다시 펴고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. 반대로. 자, 이렇게 하면 바로 접으면 사각주머니가 됩니다. 사각주머니. 그런 후에 이 막힌 곳 이곳에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접어줍니다. 네 면을 똑같이 접어줍니다. 뒤로 넘어서 또 접어줍니다. 됐죠? 그다음에 네 꼭지점을 안쪽으로 접어넣어주세요. 이것도 다시 펴서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에 앉아서 밀어 넣어주세요. 이쪽도 마찬가지. 여기도 마찬가지. 자, 이런 모양이 됐는데요.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주겠습니다. 자, 그런 후에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줄 건데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해서 가위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네. 칼집은 1cm 정도 되셨어요.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, 둘, 셋, 네. 이게 다 되었고요. 이렇게 됐죠? 그렇고요. 이거를 접어주기만 하면 될 건데, 어떻게 접느냐? 자, 칼집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. 이것을 아래로 접어줍니다. 아래로. 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8군데를 다 접습니다. 한번 접어볼까요?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.
짜잔! 이렇게 멋진 트리가 완성이 되었나요? 자,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기로 해요.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